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부산카는 제네시스 맛집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네시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G80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G90입니다 무려 프리미엄 럭셔리의 세단, 회장님들이 타시는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G90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매입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네시스 맛집에서 시세보다 몇백만원 싸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맛있게 차려둔 밥상을 그냥 젓가락 숟가락 들고 맛있게 드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질질 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원하게 다 까고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20년 등록, 2020년형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보통 1륜이에요 4륜이에요 라고 여쭤보실 건데, 사실 이 G90은 프리미엄 럭셔리나 프레스티지 그 이상급이면 전부 다 4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량도 4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차 출고 가격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습니다. 1억 1200 정도 하는 신차 가격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얼마에 파냐, 완전 무사고 키로수 한 17,000 정도로 탔습니다. 완전 신차급이죠. 용도 변경 없고요. 깔끔한 차량 그 상태로 그대로 지금 평균 시세 보시면 8,700 정도 갑니다. 저는 8,350만원, 입금가 8,3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고요. 그냥 2만키로 뭐 3만키로 뭐 이런 거 다 떼고 만 몇천키로대에서 최저가고요. 2만키로 3만키로 쳐도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게 팔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신차 가격에서 약 3,000만원 그냥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차량 보시면은 풀체인지 된 버전 말고는 G90 중에서는 단연코 최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90 차량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적 그릴 부분을 보시면 EQ900이랑 비교를 하시던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G80에서 그냥 엄청난 아우라를 뽐내지만, G80도 G90은 그걸 뛰어넘어서서 그냥 우와 밖에 안 나오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휠 한번 보실게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바흐 휠 약간 비싸죠. 약간 비싸잖아요 지금 씨. 비슷하네요. 중간에 이렇게 막아져 있고 겉에가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걸로 봐서 약간 마이바흐 휠 약간 따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현대에서는 인정 안 하겠죠. 휠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리어 쪽을 보실게요. 문짝 한 개 한 개도 다 큼직큼직한데 리어 쪽 보시면 여기가 약간 각져요. 요새 현대에서 각진 걸 되게 좋아해요. 세대가 돌고 도는 것처럼 각그랜저 또 나오죠. 그것도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뒷부분이 저녁에 보시면 배트맨이죠. 그냥 말도 안 되죠. 뒷좌가 얼마나 예쁩니까. 뒤 리어 보실게요. 자, 뭐 파워 전동 트렁크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없는 옵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개 있습니다. 썬루프 빠졌습니다. 요 정도 되는 차량에 썬루프 넣으시는 분들 잘 없어요. 오히려 주행할 때 방해가 된다 또는 채광 때문에 방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썬루프는 대부분 안 넣으세요. 이 차량도 썬루프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 제네시스 정품 매트 깔고 타셨고요. 이 밑에 보시면 순정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G90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자, 스페어 타이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스페어 타이어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타이어 수리 키트랑 공기압 넣는 키트가 다 들어가 있죠. 요거는 삼각대요. 삼각대 이거 빼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뒷좌석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TV 양쪽으로 다 나오고 있고요. 뒷좌석도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메모리 시트예요 여러분. 메모리 시트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에. 이 앞좌석 아니에요. 운전석 아니에요. 뒷좌석에 이거 다 들어가 있고요. 마감 보십시오. 이거 무광 우드. 마감 말도 안 됩니다. 그냥 뒷좌석만 따로 판다고 하면 집에다 갖다 놓고 싶을 정도로 뒷좌석이 아주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쪽에서 앉아서 저쪽 창문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저쪽에 앉아서 이쪽 창문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눌렀죠. 내려가죠.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누르면 이게 내려가요. 이게 전동이거든요. 커튼 가림막 보셨나요? 한 번 더 다시 올려볼게요. 작은 쪽유리도 저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내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아주 고급지게 창문 다 내려갑니다. 회장님이 반대쪽 문 열려있는데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설치를 해둔 것다 보시면 됩니다. 야, 이런 사소한 부분이 G80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 그렇죠. G80 입에도 담지 마세요. 지금 G90 앞에서 G80 비교하는 거는
G90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신차 가격이 약 두 배가 차이가 나요. 두 배가. G80 두 개가 합쳐져야 이 차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이 차 듣는데 섭섭하니까 자꾸 G80에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개인 등이 있어요. 이거 내려볼게요. 자, 개인 화장 등이라고 하죠, 요게. 이렇게 보시면서 잘생긴 얼굴 보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잘생긴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감탄, 우와, 잘생겼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 닫을 때, 이거는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건방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살짝만 걸치는 거야. 그럼 지가 닫겨. 이 회장님이 안에서 당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이 지가 닫히는 거예요. 고스트 클로징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망의 운전석입니다. 와, 실내 인테리어 끝장났다. 우리 집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싶네요. 보시면 여기도 역시 무광. 가죽이 재질이 달라요. 일반 가죽이 아니고 아주 고급진 나파 가죽이라고 엄청 부들부들하고 되게 좋습니다. 타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블루링크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어라운드 뷰 뭐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막 없는 게 없고 요 썬루프는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썬루프가 있으면 오히려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잡소리가 나거나 회장님들이 별로 싫어하는 옵션이에요. 담배 피는 회장님들은 뒤에서 창문 열면 되니까. 신차 출고 당시에 많이들 빼십니다. 특히 고급 차일수록. 그래서 요 차량도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가죽 시트 상태는 괜찮은지, 핸들 가죽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떼서 팔아도 될 정도 진짜로. 그리고 요런 데도 보시면 다 가죽 처리가 돼 있죠. 실밥 처리 이런데 엄청 고급스러워. 이게 다 가죽으로 돼 있잖아. 보통 요거 플라스틱이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죽으로 돼 있고 요런 데도 다 무광. 그러니까 차가 한마디로 그냥 짜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룸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 참 신나네. 자, 엔진룸 보면 6기통. 이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8기통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현대전화에서 야 새끼들아! 새끼들 뭐 G90인데 6기통? 8기통 넣어 새끼들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 하고 싶은데 그 정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헬스장 가서 벤치만 이렇게 들 수 있지 그 정도 힘은 없습니다. 제가 아쉽지만 6기통 장착이 돼 있고 그래도 뭐 출력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와 차가 와 이리 안 나가노 이렇게 느낄 정도는 절대 아니니까 만족하실 만한 드라이빙이 가능하실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타고 우리 뭐 서킷 가지고 달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리 상태하고 다 괜찮고요. 신차 보증 기간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뭐다? 여러분 부상카 보증 제가 해드립니다. 제 사비 털어서라도 해드려요. 차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G90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났냐면 제네시스 맛집 제네시스 맛집 하는데 왜 G90은 없냐?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G90만 크게 무리를 해서 이 비싸거든요 여러분. 사올 때도 비싸게 주고 사와요. 제가 두 대를 매입했는데 한 대가 들고 오자마자 팔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꿀매물. 광고도 안 했어요. 지금 요 차량도 들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싱싱한 꿀매물이라서 제가 여보여서 영상 찍어야지 하고 아껴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안 사셔도 되는데 와 엄마 이거 열심히 하네, 와 진짜 제네시스 맛집 맞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0년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3.8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키로수 약 17,000 정도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신차 가격이 1억 1,200만원 정도, 약 1억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한 8,700 안팎 정도 팔리고 있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이거보다 키로수가 많은 것들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8,350만원에 제가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전국 최저가고요. 신차 감가폭은 한 2,500에서 3,000 사이 정도가 될 거고요. 시세보다는 한 300만원 이상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꿀매물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아 이걸 사야지 가 아니고 와 부산가 열심히 하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고 댓글에 아 이 친구 열심히 하는구나, 보통 차파리들이랑은 조금 다르네, 요런 거 한 번씩 남겨주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또 힘이 나서 열심히 꿀매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있으면은 이렇게 바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산카 박치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